네, 기존의 태권도보다 더 공격적이고 화려한 타워 태권도가 전북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. 격투기 게임을 보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치네요. 쉴 수 없는 연타 공격에 과감한 머리 공격과 뒤후리기까지 태권도도 이렇게 박진감이 넘칠 수 있습니다. 타워 태권도는 게임처럼 파워 게이지를 두고 세게 때려서 상대 선수의 게이지를 소진시키면 승리하는 방식인데요. 공격을 안 하면 페널티가 부여되고 매트 밖으로 선수가 못 나가게 아예 참호처럼 경사도 만들어서 공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어요. 단체전에서는 교체도 최소 출전 시간만 지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흥미진진한데요. 오는 8월 파이널 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하면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출전권도 준다고 하네요.